알아라. 이 제목을 가기 전에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달러와 이게 치안폰도 그다음에 달러와 강세가 계속돼서 외화자금 조달 최대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안폰드가 뭐다 채권 시장 안정 펀드죠.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겠다. 기획재정부 오늘 차관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이 뭐냐면, 환율에서 IMF처럼 우리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때 IMF 때하고 지금은 좀 시장이 다릅니다. IMF 때그 시장은 대부분이 빚이, 기업들 빚이었습니다. 외화 채권을 빌려가지고, 뭐, BIS 기준도 은행도 맞추지도 않았고요. 상당히,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시대하고는 좀 다르고, 기업의 채무는 이미 IMF를 지나면서 많은 뭐죠? 부채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은 안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가장 어려운 것이 아파트를 대출받아 산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같이 시장이 폭락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폭락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내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국내 문제지, 그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그 외환 보유고가 옛날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추측하는 겁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997년에는 대부분이 기업들이 그 부채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것이 IMF를 지나고 나면서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낮추고 그죠? 전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위험은 좀 적지 않나. 요즘에 시장이 떨어지면서 자사주 매입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는 조금 그 강한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 집계를 가보면 기타 법인이 오늘도 1274억을 사죠. 얘네들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자사주 매입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금융투자가 팔고요. 외국인이 팔고. 그죠? 금융투자 계속 팔고. 연기금도 팔고 앉아 있어요. 이 연기금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기금은 오히려 사줘야 되는데 주식을 팔고 앉아 있습니다. 돈다 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퇴 자금을 전부 팔아먹고 있어요. 그죠? 이 시장을, 지난번에 시장을 살릴 때도 연기금이, 이때 살려줬거든요. 이때 연기금이 지수를 끌어올려줬는데, 그죠? 지금 와서 팔고 앉았어요. 그죠? 지금 사줘야 될때 오히려 팔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가고 있다, 연기금이. 상당히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환율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저렇게 많이 팔아서 환율이 지금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은 더 팝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위험하지다는 생각에서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환율을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국이 대번에 태클 들어올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팔게 되죠.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돈을 벌려고 해서 한국에 돈을 투자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배당도 받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식이 올라가면 괜찮아서 올라가서 만약에 주식을 바꾸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바꾸려고 그랬더니 올라가는 바람에 1달러에 1,000원 줬던 것이 1,2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1,200원씩 주고 바꿔야 되나, 달러를.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팔고 도망가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다가 또 뭐죠? 환율이 더 올라가니까 더 팔죠. 더 팔아서 뭐죠? 달러를 더 많이 바꾸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더 높아지니까 환율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뭐죠?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왜 환율이 올라가느냐? 당연히 외국인들이 팔고서
달러를 바꾸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계속 연일 뭐, 연일 팔아제끼니까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붕괴되니까 더더욱 이제 더 많이 팔게 되고, 외국인들은 또더 많이 팔고, 달러를 바꾸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평가절하되니까 또 환율 인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한번 갈때 상승으로 가는 국면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이 한번 상승 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주식이 상승으로 갈 때, 아, 여기 있는 게 그걸 빠져나갔구나. 상승으로 갈 때, 그죠?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승으로 갈때 주가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요. 올라갈 땐더 올라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환율이 저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죠? 더 팔게 되고요. 그래서 환율은 더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섣불리 결정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런, 아, 전문가님 100매던 벌었습니다. 아, 그래요? 달러 샀어요? 그랬더니, 예, 여기서 달러 좀 바꿔놨는데 지금 100매던 벌었는데 오늘 저렇게 올라갔으니, 73원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를 버는 거야? 1달러당, 그죠? 아, 1000달러만 바꿔놨어도 가서 100만원만, 100만원 1000달러 할때 바꿔, 천이 뭐죠? 110만원을 바꿔놨으면 뭐죠? 맞나요? 1100원에 바꿔놨으면 지금 1200, 달러당 얼마요? 173원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환율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올라가니까 외국인 더 팔고, 외국인 더 파니까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 가치 높아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석유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에너지 석유값이 떨어질 수밖에. 달러 강세니까, 오, 애플이, 텍사스 중진유가 24달러까지 떨어졌네요. 브렌트유도 역시 24달러, 텍사스 중진유 20달러. 완전히 뭐 박살났네요. 두바이유가 그래도 아직까지 33달러. 원래는 가장 이제 기름이 좋은 것이 브렌트유, 그 다음에 텍사스 중진유, 두바이였는데, 지금은 두바이유가 제일 비쌉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20달러 깼다. 그럼 여러분이 뭘 사지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S5일은 사면 안 되죠. 지금 올라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투자를 보는 눈, 투자를 보는 눈인 거예요, 이게. 사지 말아야 되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폭락을 해서 저점을 잡고 올라갈 때,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배팅 들어가는 거지. 아, 요까지만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거 돈 되겠는데? 유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럼 나도 사야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어. 그죠?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가 뭔지, 그죠? 이런 걸 아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가치 평가를 하면서 가라. 시장의 두려움과 탐욕을 극복하려면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실천해야 돼요. 아이, 왜 템플턴은 지금도 장기 투자를 외칠까? 상승장에서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탐욕과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지만, 하락장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주식은 그래도 보유해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욕심, 보유 주식을 서둘러 팔아치우고 상황이 좋으면 투자 기회를 놓칠까 봐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 투자의 핵심은 공포나 탐욕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므로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최소한도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면서 갈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장에서 돈이 많고 정보도 뛰어나며 매매 스킬인 차트 등으로 뛰어난 기관이나 외인들은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실망만 할 필요는 없죠. 그들을 이기는 단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무한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요, 매 달마다 그죠? 실적을 평가받죠. 또 연말에 평가를 받죠. 주식이 샀는데 30% 손실이 나면 업무를 정지시켜 버리죠. 펀드 매니저 업무 정지시킵니다. 30% 손실 났어? 너 쉬어. 그죠? 업무 정지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방법. 나는 30% 떨어도 안 팔면 이기는 겁니다. 나는 좋은 종목이니까 안 팔았습니다. 그건 이겨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왜요? 이제 자동으로 기계가 알아서 손절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손절 나가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은 주식이 있었으면 안 팔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죠?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철저히 분석했다면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팔지 않고 용기와 배짱으로 보유하면 이기는 건데요. 그렇죠? 혹자는 이렇게 하죠. 오늘도 주식 사라 그러죠.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데 왜 도망가죠? 더 사세요. 그래요, 진짜로. 어제 인터뷰 보니까 더 사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란 얘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한계가 왔다면 그때 추세 돌아지면 사려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손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만 다 날라가는 거예요. 증권사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거 왜 해요? 안 하죠. 장기 투자가 확실한 것은 서두를 것도 없이 좋은 기업이 철저히 분석했다면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여러분은 용기와 배짱으로 보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매수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본다면 이 기업이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서 돈을 더벌수 있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팔 이유가 없잖아요. 장기 투자가 확실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사두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장기 투자 바이블을 한 번씩 읽으세요, 이럴 때. 장기 투자 바이블. 이건 씨가 번역해서 요즘은 장기 투자로 나와. 옛날엔 장기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봐서 장기 투자 있습니다. 장기 투자가 확실한 건 그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나 동기를 나열해도 비싼 값에 사는 것은 장기 투자에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퍼가 낮으면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것으로 그만큼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고,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 성장 기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사장이 돈잘 버는데 여러분은 왜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신 돈 버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수익을 내는 비름길이잖아요. 장기 투자는 쌀동안에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느긋이 기다리는 각오와 인내력이 요구되는데, 그래서 중소형주는 3년에서 5년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에이, 전문가님, 그러다간 망해요. 아니, 부실 종목을 했으니까 망하지 좋은 기업이 왜 망해요? 여러분이 수많은 기업들을 조사해보면 망했나요? 다 부실 기업이 망한 거예요. 더욱더 좋은 것은 주식은 나이를 먹었다고 여러분을 배신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능력만 있으면 평생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치평가의 기본 제표는 뭐예요? 가치평가의 기본 자료는 뭐죠? 재무상태표예요. 포괄손익 계산서예요. 현금 흐름의 재무제표예요. 가치평가를 하면서 꾸준히 보유해야 될 것이 뭐예요? 경제적 자유의 이론, 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그죠? 모멘텀 투자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죠? 차트쟁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자산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을 전망해 가격을 쫓는 투자 방법이라면 이게 뭐죠? 가치 투자는 자산의 가치를 분석하고 예측해서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시세가 낮을 때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다. 그것이 자산 가치가 됐든 수익 가치가 됐든 가치를 평가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장기로 들고 가면 분명히 부자가 되는데, 그냥 차트가 어떻게 돼서, 그죠? 모멘텀 투자는, 그죠? 주식의 가치가, 그죠? 주가가 상승하는지 아닌지, 그죠? 주가의 가격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치 투자는 아니잖아요. 수익 가치가 됐든, 성장 가치가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가장 지름길은 딱 하나 있어요. 기업이 성장하는 가치주를 사서 들고 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돈을 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오로지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그죠? 돈 번다고 부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단기적으로 전망하게 되면 전망이 적중할 확률은 매우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뭘 봐라? 뭘 봐라? 가치를 평가하라, 끊임없이. 기업의 가치가 어떤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건안 봅니다. 오로지 주가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업의 가치가 진짜 좋은가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어지고 실적이 개선되고 가고 있고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자기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이고 성장하고 자산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자산 기업이라면 여러분 장기 보유해도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진짜 그럴까요?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업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나요? 아, 절대 안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깡통으로 안 갑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나 아무 일 없거든요. 돈잘 봅니다. 아, 그럴까요? 야, 현금 흐름이 좋은지 한번 좀 보자. 워런 버핏이 얘기하던데,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성장해야 된다.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가 15% 이상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의 자산 가치가 꾸준히 커져야 된다. 아, 그래? 그럼 나도 그런가? 내 기업이 그런가? 한번 보자.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죠? 아유, 1000억을 벌었어? 1000억을 벌었어? 800억을 벌었어? 그러면 800억이면 뭐요? 8000억인가?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1조가 넘었네? 그죠? 수익가치 대비는 고평가. 그 다음에 PBR, 자산가치? 2.41이래. 그러면 자산가치 대비 2.41이 같고. 그럼 넌 뭐하고냐? 더 영업 잘 보네? 돈을 매년 더블더블로 벌고 있네. 아, 254억에 550. 아니, 또 800 매도. 더블더블로 본 거네. 아, 이게 뭔 걱정을 해요? 아, 이런 기업을 왜 걱정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여러분이 돈을 못 벌어준다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여러분이 돈을 못 번다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뭐 맨날 그죠? 단타 안 해도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은행 갖다 돈 맡기세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ROE가 계속 성장하고 있대. 4.96, 11.09, 12.98. 그러면 ROE, 자기자본이익도 성장해. 성장하는 주식이잖아요. 성장하는 가치주다. 나는 들고 갔어. 그랬더니 돈이 벌려. 안 벌린다면 우리 주식하지 말아야지. 다 그만두고요. 어디? 은행 갖다 맡겨야 돼요. 근데 왜 두려워한 거죠? 분석을 안 하니까. 차트가 다갈것 같다고 그러죠. 급등 나와서 뭐, 여기서 뭐, 매수 타이밍이 어떻게 되고, 뭐, 주가가 어떻게 돼서 뭐, 급등했다가 뭐,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길이에요. 가만히 그냥 사서. 몰라요. 풍풍이 아빠님 아직도 들고 가는지, 팔았는지. 그죠?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뭐, 그냥 사서, 여기서 사가지고 계속 샀으니까. 또 추가 매수했다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죠. 자, 이런 거 버려, 주식에. 제 방에 와서 사놓고 그냥, 에이, 나 모르겠다. 동업자다, 나는 안 판다. 아, 이게 돈 벌었잖아요.
돈 까먹었나요? 안 까먹었죠. 그럼 뭐,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가만히 보유. 아, 은행 갖다 놓고 2만 원 돈 벌어줄까요? 우리 어디서부터 샀는데요. 은행 갖다 놓고 이렇게 벌어주나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때요? 어이, 175%. 아니요, 나 그냥 500만 원 담았는데, 예. 700만 원 넘게 벌고 있네? 은행 갖다 놓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잖아요. 은행 다 망하지. 그렇게 하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팔았어.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기는 투자잖아요. 돈을 알아서 저절로 벌어주니까. 이게 뭐예요? 가치 평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다. 그죠? 동국제약을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지금 뭐 10년을 들고 와서도 돈 벌었는데? 근데 주가는 끊임없이 흔들었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냐? 너좀 보죠. 워런 버핏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뭐?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 영업이익 꾸준히 이어지나 보죠. 자, 영업이익이 꾸준히 254, 555, 845 미쳤구나. 너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 기분 나쁘게. 아, 그 ROE 보니까 4.96, 11.09, 12.98 계속 또 보네. 아, 이건 뭐야? 아니네. 이거 동국제약. 한번 봅시다. 아, 이건 무슨 일 있어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봐. 돈잘 버냐? 501억, 551억. 아니, 오늘 뭐 676억? 예상이. 4분기까지가 안 나왔으니까. 돈 꾸준히 버네. ROE 보니까 15, 16, 16. 뭐야? 버핏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현금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 돈, 현금 흐르면 좋나? 가보자, 한번. 영업성 현금은 271억. 394억, 286억, 332억, 470억. 뭐야, 이거? 돈을 이렇게 잘 벌어? 아, 돈은 얼마나 했는데? 925억. 아, 현금성 자산이 지금 925억이나 들고 있어. 야, 돈도 되게 많네. 현금 흐름 좋지. 워런 버핏 좋아하는 현금 흐름 좋지. ROE 좋지. 그죠? 영업이익 잘 내지. 아니, 뭐, 더 이상 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주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들고 갔어요. 10년 동안. 나돈 벌었습니다, 전문가님. 아, 그래요? 아, 좋겠다. 아, 왜 은행 갖다 놓나? 여기다 넣으면 그냥 돈 버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라는 거예요. 이런 건 투자 안 하고, 오늘도 급등 상한가 한다고 부실 종목이에요. 그죠? 그런 거 장기 투자, 내추럴 엔도텍, 그 깡통 갈 종목이에요, 그런 거는. 내추럴 엔도텍. 이런 데 가서 그냥 몰빵 그냥 막 사요. 제발 도망가라고 그래도 안 도망가요. 부실이다. 뭐 사장이 뭐돈 벌어준다 어쩐다 그래. 그걸 어떻게 믿냐? 우리는 믿지 마라. 우리 믿을 수 있는 건 얘가 형편없는 수익이다. 이런 종목 가서 그냥 아 이게 뭐 백수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여성하게 좋고 뭐돈 버는데 돈 벌긴 못 벌어요. 무슨 중국에 수출해서 돈 버는. 맨날 수출한다고 해도 돈한 푼도 못 벌어. 아니, 수많은 투자자들이 맨날 돈 번다 그러니 하나도 돈못 벌잖아요. 그러면 뭘, 우린 뭘 믿어야 돼요? 돈못 버니까 안 사면 되지, 아직까지. ROE 맨날 마이너스. 에이, 안 산다. 그죠? 안 산다. 안 사야 되는데 산다니까요. 이놈의 상 때문에. 아유, 상한가 먹는다고 가서 그냥 상 먹는다고 아우성 치다가 붙들고 있다가 그냥 쭉 빠져갖고 깡통으로 가버리고. 왜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안 사야 되는 거지. 안 사야 된다. 그죠? 삼양식품 지금 떨어져도 여러분 사세요. 돌았으면 갈때또 사세요. 농심부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성장이 되잖아요. 성장하는 가치 투자를 매수해서 사면 기업이 이익을 내고 성장하는 가치주를 사면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나빠서 지금 떨어지지. 얘는 성장하고 있잖아요. 우지 파동으로다가 닭볶음면이 히트하면서 꾸준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수익 확대를 위해서 장기 보호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보는 거지. 돈을 못 번다면, 이 기업을 샀는데, 돈을 잘 벌어서 샀는데, 돈을 못 벌기 시작하면 여러분 도망가야 되잖아요. 돈을 계속 잘 벌고 싶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나는 안 팔어.
돈잘 버는데 내가 왜 팔어? 팔 이유가 없지. 돈을 못벌때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아, 봤더니 돈잘 벌어. 아니, 나는 안 팔어. 그러니까 전 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번다.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도 다, 그죠? 여러분이 돈못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종목 사잖아요. 코스닥 무더기 상표 우려. 뭐예요, 다? 코스미, 엑선스퀘어, 테라셈, 에스몬트, 제이웨인. 저 이름도 모릅니다, 전부 다. 완전히 뭐, 내추럴랜드, 에스마크, 솔고바이어다. 알턴 스포츠. 이게 뭐예요, 다? 알턴 스포츠. 지난번에 유튜브 때 강의 들어보니까 뭐 어떤 전문가가 뭐 알턴 스포츠는 뭐 최고급 그 고급 자전거기 때문에 뭐이 기업이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결국 뭐예요? 상장 폐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은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돈을 벌고 있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재무제표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업 탐방할 겁니까? 가서 그러면 몰래 가서 보세요. 야, 오늘 자전거 얼마나 판매하러 나가는지 만들어서. 나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코로나 바이러스도 100명 이내로 줄어들다가 지금 이틀 동안 지금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적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지금 어제까지 조사한 거에 하면 연 4일 동안 명수가 줄어들었어요, 확진자가. 근데 자꾸 더 늘어났어요. 어제하고 그저께가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났습니다. 얼마로 늘어나? 조금씩 더 늘어요. 확진자가 어제 84명, 약간 증가해서 84명으로 증가해서. 근데 오늘 또 늘어서, 오늘 얼마냐면 8,500, 맞나요? 3월 17일. 어제 18일 거를 제가 해놨는데, 18일 것이, 8,413명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84명이었는데 93명으로 늘었고요.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시 확진자가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8,565명이에요. 그러면 어제 8,413명이니까, 제가 이거 추이를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럼 8,413명이니까, 152명. 어제 93명보다 늘어서, 152명이 늘었습니다. 퇴원자가, 이게 늘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오늘 퇴원자가 오늘 지금 보니까 1,947명. 그럼 어제 1,540명이니까 어제 139명 늘었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407명이 늘었으니까 퇴원자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약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투자자들은. 어떤 약이 만약에 효용이 있어서 퇴원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상당히 좋고요. 사망자가 84명에서 어제요. 오늘 91명이니까 지금 얼마냐면 7명이 늘었죠. 7명이 늘었어요. 퇴원자가 오늘 급격히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늘었는데 확진자도 늘어가는데 150이 100명이 다시 늘었습니다. 근데 퇴원자가 급격히 오늘 어제 139명에서 오늘은 407명이 늘었으니까 어떤 거에 효과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뭐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데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가 급격하게 경기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섰대요. 경기 상황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양병원 원인불병의 폐렴 환자 277명이 검사서 전원 음성으로 판명돼서 이거는 긍정적이죠.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거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이번에 늘었지만 대신 또 퇴원자가 많이 늘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할 때는 절대로 이런 부실 종목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도 시장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부실 종목을 걸러내시고요. 추천을 받더라도 여러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지 못하고 제가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이런 거. 내추럴 적자 누적 기업의 대박 환상을 누리고요. 상한가 한다고 여러분 가봤자 결국 깡통이에요. 부자가 되는 종목은요. 돈을 버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매서 부자가 되려고 할때 여러분은 가진 돈까지 다 뺏기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제발 좀. 그죠? 스카이문 뭐 이거 다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는 생존 가능성이 없어요. 다 지구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이런 거 살라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절대로 하지 말자. 그죠? 그래서 업계에 선두를 가는 종목을 사라. 업계 선두를 달리는 펀더멘털이 튼튼한 주식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재무 분석에서 시작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그 많은 수많은 또 전문가들이나 그러면 저를 갖다 또 갈고 댈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그러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를 갖다가 그죠? 다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더 필요 없다 그러고 그죠? 저를 갖다가 또 이제 흔들어 버리겠죠. 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깡통나지 않는 자유로운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이것만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리플 달아가지고 그냥 막 욕하고요.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라는 얘기를 자꾸만 해드리는 거예요. 피터 린치는 기업의 재무 분석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건 포커판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지 않고 게임하는 거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벤자민 그레엄도 뭐라 그래요? 주식 투자에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안소니 그죠? 앤서니 볼턴도 뭐라 그래요? 내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원인은 재무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재무 상태표를 안 봤냐 이거죠. 또 주식농부도 뭐라고 그래야죠? 재무 분석은 아무리 자세히 투자해도 자세히 들여다봐도 지나치지 않다. 근데 개인 투자자만 이걸 안 하고 전문가의 말만 듣고 재무 분석을 안 해요. 왜 템플턴이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이 깡통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치 투자에서는 재무의 손익 비율 중에서 투자자 가장 중요한 비율은 뭐예요? ROE잖아요. 그럼 금융업에서는 ROA잖아요. 이런 것이 자기 자본이 10% 이상이라면 주주가 연초에 1,000원을 투자했더니 연말에 100원을 이익을 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 그렇지. 워런 버핏이 왜 자기 자본이익률이 15% 이상 되는 걸 좋아할까요? 기업이 돈을 잘 번다는 성장 가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투자하면 결코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뭐만 들고 간다고 그래요? 신문하고 사업 보고서를 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재무 상태표를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무실에는 컴퓨터 한 대, 노트북 한 대만 달랑 있고 아무것도 없다. 아침에 출근할 때 신문 하나 하고 뭐만 들고 간다. 재무 상태표를 들고 가 사업 보고서를 들고 간다는 그걸 보는 거잖아요. 들여다보고 이걸 투자할 기업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보고 뭐요? 그냥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냥 부실 종목 삽니다. 차트가 급등 나간다. 뭐 한다. 내일 당장 무슨 3,000%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무진장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갖고 그냥 거기 가서 매달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재무 상태표에서 여러분이 안전한 투자라기 위해서는 아, 부채 비율이 많은지 이놈의 기업이 부채 투성이야. 그러면 걔가 살아남을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급등 나간다고 부실, 아니 아까 봤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KR 모터스? 아니 이게 부채가 얼마나 많은 거야? 예?
너 보자 한번. 부채가 많으면 우리 안 사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부채 비율이 120%입니다. 그럼 이게 120%가 비싼 건 아니죠. 근데 뭐요? 이자를 하나도 못 내. 그러면 이게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 왜 줄어들었을까? 감자했겠죠. 증자하고. 그죠? 자본금 보니까 878억이 880억 증자했네. 근데 880억이 갑자기 590억으로 줄어들었어. 감자했네. 딱 947억으로 또 증자했네. 또 그죠? 뭐요? 감자 증자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 사. 안 사. 간다는 거예요. 안 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사요? 차트 보고 급등 나갈 것 같으니까.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저번에 유튜브 방송하면 들어와가지고 전문가님 주가가 싸잖아요. 486. 그거 사면 돈 벌지 않을까요?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는 기업을 들어가 보면 돈한 푼도 모으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왜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해요. 그죠? 맨날 한계 기업들이 뭐예요? 3년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그래요. 교환사채 CW나 교환 신주인사채 BW 발행해서 맨날 제3자배정 유상증자하고요. 대출 막기 위해서 뭐죠? 자산재평가하고요. 이런 걸밥 먹듯이 여러분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 앤서니 볼턴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식 투자 실패한 것은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 영업 부분에서 실제로 발생한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건데, 영업상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서 매출을 달성하고 영업을 돈을 벌면 그 영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상 현금 흐름이 플러스 되느냐, 마이너스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버나요? 아니, 원가 부담이 커가지고요. 전문가님, 우리 기업은 영업이익을 못 냈습니다. 왜요?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 갈비탕집을 하는데, 갈비값이 너무 올라가서 돈 나무 팔기는 팔았는데, 돈이, 매출은 늘어났는데 돈 버는 게 없어요. 왜 그랬어요? 갈비값이 너무 올라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매출이 늘어나면 또 여러분은 또 올라갔다고 또 산다고 덤빈다고요. 그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 보고, 아,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아, 이 종목은 돈을 벌고 있구나. 그럼 내가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안 봐요. 그죠? 자본 잠식으로 현금이 부족해지고 자산 재평가하고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안 사야 되는데. 그럼 업계 선두를 다니는 펀더멘털이 튼튼한 주식을 사라. 주도주다라는 것은 시장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업황이 바뀌고, 그죠? 주식이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이제 폭락했으면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올 거예요. 아직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주도주고 아무것도 모르죠. 주도주들은 시장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 투자자는 시장의 추세와 리듬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언제나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야 되는데, 아니, 기업은 맨 부실 종목만 사놓고 시장을 이기겠다고 달려들면 여러분이 이길까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를 예상하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돈이 잘 버는 기업들이 모이면 그 기업들이 시장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게 만들어 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만 알아도 여러분이, 아, 나는 안 사, 저 기업은. 근데 수많은 지금 전국에 2,300개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수만 명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령도 전문가님, 나는 뭐 어떤 사이트에서 보험 영업도 하고 주식도 투자하는 전문가한테 갔습니다. 자기가 보험 영업도 한대요. 그 보험도 가입시키고 돈 벌고, 그 다음에 전문가도 해서 돈 벌고. 종목은 맨 부실 종목, 그죠? 뭐 디지털 옵틱 이런 거나 추천해주고 여러분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디지털 옵틱.
이게 돈을 버는 기업입니까? 저도 거기 가서 강의를 들었대요. 예? 보험 영업도 하고 주식도 하고. 아니 이게 뭔 돈을 벌어요? ROE도 그냥 마이너스 성장. 유월도 다 까먹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럼 얘는 뭐예요? 감자 아니면 더할게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못된 투자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무지하게 부지수로 있다니까요. 모르지, 여러분들이. 그죠? 모르는 건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해도 또. 그러니까 네페스 업계에 선두를 달리고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다. 네페스. 오늘도 떨어졌겠죠?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아, 별로 안 떨어지네. 그죠? 별로 안 떨어지네, 얘는.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전문가님 여기다 몰빵할까요? 아이, 그건 안 돼요. 주식투자 3원칙에 어긋나죠,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여기다 그냥 다 몰빵할까 봐요. 좋은 기업이니까. MC넥스도 다 몰빵할까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주식투자 3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죠? 뭡니까? 왜안 빠져? 남들은 난리가 났는데. 남들은 다 난리가 났는데, 좋은 기업이라는 게 이런 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안 빠지죠? 화훼 납품한다고 이때 폭락시켰어요. 그다 다시 올라갔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MC넥스 떨어뜨렸죠, 지금. 오늘 뭐 좋은 기업이잖아요. 돈 너무 잘 벌어요. 드론 수혜주고, 그죠? 자율자동차 수혜주고, 또 스마트폰 수혜주고, 뭐예요? 그 돈을 잘벌 수밖에 없어. 드론에 들어가지, 자율자동차에 들어가지, 스마트폰에 들어가지. 아유, 우리 기업, 지금 이번에, 아유, 금년에 1조 클럽 달성했습니다. 얼마나 아마 보너스 주고 난리 났겠죠, 그 회사는. 니네들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사장님이. 올해 엄청나게 우리 영업이익을 많이 냈고, 그랬으니까 니네들한테 보너스 오늘 올해 많이 주겠습니다. 내년에 영업이 어려울 때는 보너스는 덜 나갈지라도 오늘 영업이익이 엄청났으니까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보너스 주겠어요. 아, 제가 사장이라도 그러겠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이번에 1조 클럽 달성하고 매출, 영업이익 천억이 넘는 수익을 냈으니까 내가 보너스 줄게. 고생들 많았다. 아, 템플턴도 사장이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줬으니까 고맙다고 보너스 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투자자들은 뭐예요? 배당 주잖아요, 배당. 그게 보너스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지? 뭘 어렵게 생각해요? 하이트질러도 잘 가는. 지금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좋은 종목 이렇게 가면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니까 아무 일도 없다. 그냥 묻고 가라. 에? 좋은 종목 이렇게 묻고 가면 아무 일 있습니까? 시뮬레이션 투자라 전문가가 제가 국내 서적을 한 200권 읽었습니다. 웬만한 국내 전문가들이 쓴 책들은 모두 다 읽은 사람이 접니다. 외국 책까지 해서 700억 원을 읽었는데요. 읽어보소. 그죠? 그러면 모를까요? 근데 백테스트에서 시뮬레이션 전문가는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딱한 사람 봤어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퀀트 투자를 한번 해본 사람은 지금까지 책을 읽은 중에서 딱한 사람 봤어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책에다 쓴 사람은 딱한번 봤어요. 아무도 시뮬레이션 해본 전문가는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책을 막 10권씩 쓴 사람들이, 5권씩 쓴 사람들도 몽창대가 사다가 있죠. 다 봤습니다. 저는 뭐, 알다시피, 책을 어디다가 갖다 놔놨어. 책장을.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인지, 어떻게 이기는 투자를 가야 되는지,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왜 이길 수밖에 없는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돈 벌고 이겨요. 전국적으로 없어요.
진짜로요. 제자랑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퀀트 투자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우리는 소수의 법칙에서 벗어나와야 된다. 소수의 법칙이 뭔가요? 그죠? 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투자는 마음 사업입니다. 기업 분석도 안 하고 차트로만 마음 사업한다고요? 이건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투자는, 마음 사업은요, 전제가 기업의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을 거쳤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투자 마음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마음 사업이 뭐예요, 여러분이? 인내와 배짱이 있어야 되냐. 끈기와 인내가. 장기 투자라는 것은 반드시 끈기와 인내와, 예? 어이구, 어이구, 죄송. 돈은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어떻게 돼요? 기다림이 미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뭐가 걱정입니까?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도 꾸준히 자신의 종목을 모니터링하라. 왜?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는지, 펀더메틀이 나빠지는지, 이런 건 끊임없이 다 봐야 돼요. 다트 외에는 여러분은 어떤 정보도 전문가가 얘기하든 또 뉴스가 얘기하든 그런 거 믿지 마라. 오로지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다트에 가서 공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금강원에서 인정하는 공시잖아요. 이걸 믿어야지 뭘 믿어요? 내가 정보를 주니까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을 추천한다고요? 그런 종목이 있다면 본인이 추천해서 돈 버는 거지. 여러분은 그런 거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투자가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가만히 있어. 그저 떡 하나 더 준다고 뚝 떨어져서 좋겠습니까? 소수의 법칙은 언어할 것이 대박의 꿈을 꾸고 어딘가에서는 빠지시기를 가늠하는 큰 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흔들어 갈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개미가 주식시장에 불행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뭐든가요? 모두가 돈벌때 들어오는 거죠. 지금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여러분은 아주 절도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말하는 3원치 갖고 있던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절호의 찬스가 엄청난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찬스가 오는 겁니다. 아니, 주식들이 그냥 대폭락을 했는데 뭐. 그냥 넉마르 막싼 종목들을 막 주술 수가 있어. 그죠? 싼 종목들은 그냥 뭐죠?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싼 종목들을 그냥 막 쓸어 담을 수 있잖아요. 삼태기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그럼 돈을 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벌수 있죠. 얼마나 좋은 기회가 오는 건가요?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반대로, 모두 죽겠다고 할때 시장에 들어오면, 지금 모두 죽겠다고 했죠. 불행해질 확률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돈 잃으려고 할때돈 버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살아나려면 소수의 법칙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소수의 법칙이 어디서 빠지는 거죠? 유명한 펀드맨이죠. 또는 유명한 전문가. 여러분이 소수의 법칙에 빠져버리는 거죠. 누가 1000만 원으로 16억을 벌었다느니, 하루에 초단타로 80만 원을 벌었다느니, 여러분이 이러면 모두가 그렇게 될까요? 소수의 법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이렇게 돈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두가 그렇게 돈 번다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조용히 말없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소수의 법칙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억울한데, 들어와서 또 소수의 법칙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투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투자자가 돼서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과거의 시장 사이클이나 고수익의 종목을 연구하고, 그죠?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할 때 돈이 될 거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의 원인이에요. 모든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꾸준한 사실과, 꾸준히 사실과 과거 시장에 대해 연구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원칙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원칙이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샀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전문가한테 가면 또 바뀌고, 또 다른 전문가한테 가면 원칙이 또 바뀌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었을 때 항상 손실을 입었다. 제시를 입어 모아도 깡통이 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면화 선물의 최고의 전문가한테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깡통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손실로부터 배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는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장이 대폭락이 왔습니다. 진작 당장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은 절호의 찬스, 인생 일대의 최고의 찬스가 지금 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장 공부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최악의 위기가 왔으니까. 다 돈을 뺏길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공부해 놓고, 아, 현금을 들고 있을 때 투자하면 여러분은 행복 투자를 갈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죠? 최악이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최고의 기회가 온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시장이 폭락이었을 때는 이렇게 싼 주식이 없잖아요. 이싼 주식을 여러분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조금 잡음이 들립니다. 방송을 해가지고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최고의 기회가 여러분한테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쾌재를 부를 수 있어요. 그죠? 이야, 진짜 엄청 떨어졌다. 반토막 났어. 주식이. 야, 서서 살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여러분한테 인생 일대의 최고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까 뭐죠? 주도주를 잡자라는 분은, 아, 이제 더 떨어지면 제가 주식 사겠습니다. 야, 이건 완전히 대박입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주식 투자한 거에서 최고의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행에 적금한 걸 깨서라도 이제 은행 예금은 끝났습니다. 은행 적금을 깨서라도 나는 주식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무지무지 크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전문가님, 기회 왔습니다. 정말 기회 왔습니다. 대박 찬스가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그죠? 남들은 다 도망갈 때 무서워서 여러분은 대박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뭐다? 바닥에서와 천장에서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시장이 갈 때는 여러분 역발상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따라가는 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나 시장이 바닥으로 올 때하고 바닥 천정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은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좋아할 때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다 두려움에 펼릴 때 여러분은 거꾸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두려우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운데 나만 소수의 법칙으로 갈수 있다? 나만 그저 외로운 늑대가 될수 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필리 피셔가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가 되라. 어쩌면 여러분이 더 떨어져가지고 정말 주식이
바닥을 칠 때 여러분은 대출받은 사람은 주식을 사서 대박을 볼수 있겠죠.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바티게임즈. 누구의 말 듣고, 소수의 법칙이잖아요. 친구의 말을 듣고 2억을 몰빵했다가 상장 폐지가죠. 왜 친구의 말을 듣는 거죠? 친구가 그렇게 주식을 잘하나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금융시장에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템플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라임 자산운용 봤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맨 부실 종목만 사주고 누굴 믿을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건 내가 살 종목이 아니야. 내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니 뭐 공부는 또 필요 없다고 뭐 매일 단타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단타만 해야 된대. 시장이 떨어지니까 이제 돈벌 길은 없으니까 단타만 해야 된다고. 유명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그게 할 얘기입니까? 그럼 왜 그런 주식 농부는 돈을 벌었었고, 왜 그런 큰손들은 돈을 벌어? 그 사람들이 다 단타해서 돈 버는 건가요? 엉뚱한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신다고, 사람들이요. 정성으로 가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끊임없이. 그죠? 부실 종목도 또뭐 호재를 갔다고 얘기해가지고 샀다가, 우리 유리원 친구분도, 그것도 1억을 날려버렸어요. 빨리 도망간다 그러고 50% 떨어지 도망가라 그러니까 못 도망갑니다. 왜요? 그 이사가 자기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 간다는 말.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못 파는 거예요. 못 팔았다 결국 깡통돼 버린 거죠. 여러분은 진짜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수익을 그래서 저기 수익이 커지는 종목은 오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시장과 함께 흐름에 따라 매매를 하되 매도 신호가 행동을 취하라는 경고를 보낼 때까지 주식을 보아라.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의령 어제 종목을 봤지만, 아까 내추럴 엔노테. 그죠? 아니, 잘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얘가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냐고요? 그렇잖아요. 잘 가는데, 왜 상한가가 나와요? 아,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뭘볼게뭐 있어요. 마지막 상한가잖아요. 차트 기법. 가다가 왜 상한가가 나오냐고요. 그죠? 자, 또 볼까요, 그럼? 이런 얘기 해. 이거 유료방송에서 하는 건데. 아니, 신나게 가고 있어. 가다가 왜 상한가가 나와요? 아니,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지. 더 이상 뭘 바래요? 예? 1300%가 나왔는데. 그죠? 신라젠. 제가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아, 왜 이렇게 가다가 상한가가 안 나오다가 여기 와서 상한가가 나오냐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데 뭐 30만 원 간다고 더 샀어. 그러니까 죽는 거지요. 차트 비법 제대로 배우겠다고요?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30만 원 간다고 더 사. 전문가도 또 추천을 해. 더 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아, 여기서 얼마 올라갔는데, 그죠? 그죠? 얼마 올라갔는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기본만 알아도 여러분이 빨리 도망가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아, 끝났어요. 아, 상 나왔는데, 뭐, 끝났지. 이거 차트 기법 끝난 거지. 1000%가 넘게 올라갔는데, 뭘 여기서 또 사고 있어요? 30만 원 간다고. 이런 것들이 공부가 안 돼서요. 모릅니다. 개인 투자자들. 하늘이 무너진다도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 가치가 있는 종목.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여러분은 매도합니다. 가치가 떨어졌어. 기업이 실적이 점점 부진해.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 이거 위험하다. 지스마트 글로벌이 개인 큰손이 300억을 날릴 때 제가 도망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 유료원 지금 지난번에 여기서 잘라줬습니다. 무료 회원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잘라준 거 기억해요?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그때 감사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 깡통 났습니다. 1년 들고 왔대요. 85% 먹었대요.
잘라요. 위험합니다. 신용이 11%가 넘었어요. 거기다가 실적이 부진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유튜브 방송하면 와요. 아, 참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때 안 잘랐으면 큰일 났뻔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그냥 71만족 반대 매매 들어가면서 그냥 깡통 내버렸죠. 실적이 점점 부진해가고 있는데 빨리 잘라야지. 신용은 11%가 넘어가고. 이거 뭐야? 신용을 왕창 담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깡통 내버렸죠. 300억. 장기 투자의 매력은 투자 수익률의 30%는 투자 기간 2% 내에 발생한다. 2%의 기간을 여러분이 잡아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는 거죠. 그것이 투자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 그러기 때문에 투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실패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금 결핍보다도 에너지 결핍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이 언제나 타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주식 투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환희법이라고 그래요. 환희법. 환희법.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샀는데 대주주라면 또는 큰손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이걸 바꿔서 생각하는 것을 환희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역지사지. 그죠?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아, 큰손의 입장에서 이걸 팔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아, 이 주가가 이게 1000%가 넘게 올라갔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자꾸 싸다고 자꾸만 여기서 사고 있어요, 여기서. 싸잖아요. 너무 깎아줬으니까. 너무 많이 깎아줬으니까 여기서 산다니까요. 자꾸만. 뭘 사요, 사기는. 엄청나게 상승했으면 대폭락이 와야 되는데. 이것을 알면, 아, 주식은 저런 거구나. 그럼 안 사야 되는데, 꼭 뒤에서 사요. 템플턴이 자주 말하는 말. 깍두기냐? 앞에서 놀지 왜 뒤에서 자꾸 놓아? 그죠?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꼭 있죠? 애들이 화장실 뒤로 끌어다 두드려 팹니다. 갑자기 화장실 가는데 퍽퍽 소리가 나면, 그죠? 몽둥이 들고 애들 괜히 때려요. 그죠? 괜히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얘또 호가호위도 하죠. 자기 동네에 동료들이 많으면요, 꼭 깡패처럼 행동하는 놈이 꼭 있어요. 그죠? 왜? 동네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백을 믿고요. 그래갖고 괜히 진짜 많이 팹니다. 옛날에 뭐 무진장 많았죠. 지금 같으면 또 난리가 났지만 지금도 몰래 엄청 할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애들이 맞고도 집에 가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왜 없겠냐고요. 그게 뭐 바뀌나요? 아,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장의 역사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것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죠. 밝혀지지만 않을 뿐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맞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환희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그죠? 아, 7개까지 해놨는데, 그죠? 코엔텍, 매도했습니다. 매도. 전문가님, 저 이거 하나만 더 가르쳐 주고 갈게요. 공부하실 분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자, 여러분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도 괜찮은 거니? 고점인지 저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라야 되나요? 말 안 해요. 어떻게 돼요? 뒤집어 보시면 되잖아. 살짜리인가요? 팔짜리인가요? 나 살짜리다 1번, 팔짜리다 2번. 살짜리잖아요. 살짜리다 1번, 팔짜리다 2번. 아, 이건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유.
안 보이잖아요, 이거. 자, 살짜리입니까? 팔짜리입니까? 살짜리잖아요. 이거 얼마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그럼 사야 되잖아요. 그죠? 사야 되니까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팔고 도망가야지요.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르르.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 뭐 어떤 거든지 안 떨어지는 게 어딨어요. 그죠? 예. 아유. 그죠? 팔짜리네.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뒤집어 봐요. 잘안 보이면. 살짜리잖아요. 그럼 팔아야지. 살짜리면 팔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잘 보이는데? 살짜리다. 팔아라. 팔짜리다. 사라. 그래서 워런 버핏이 차트를 뒤집으면 살짜리고 뒤집으면 팔짜리니까 차트는 못 믿겠어. 나는 기업을 믿을래. 이렇게 버핏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버핏도 차트에는 고수예요. 버핏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차트는 살짜리가 팔짜리이기 때문에 나는 차트를 못 믿겠어. 그 말이 뭔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갔더랬어요. 근데 차트 공부를 하도 하다 보니까, 야, 버핏이라는 할아버지가 진짜 차트에는 고수 중에 고수구나. 근데 왜 차트를 무시할까,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무시할까? 저걸 알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매수할 자리가 팔자리고, 팔자리가 매수할 자리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 여러분은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팔짜리인지 아닌지를 딱볼 때, 뒤집어 보면 잘 보이는 거야. 아, 이건 여기까지만 먹고 나와. 그만 욕심 부릴래. 그죠? 정말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SKC가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기업을 펀더멘털이 보고, 좋은 기업은, 이런 거는 가치 대비 12배 상승했으니까, 이제 빨리 도망갈 자리였었죠. 뒤집어 보니까 살짜리였으니까 도망갈 자리. 코엔텍도 마찬가지고요. 에? 코엔텍도 제가 빨리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라 그랬어요. 우리 이런 잘라버렸죠. 아이고 뭐 기가 막힌 도망갈 자리. 살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으니까는 어떻게요? 팔짜리잖아요. 팔고 도망가야지. 아 이게 300% 났으니까 먹었지 뭐 충분히 먹었잖아요. 300% 났습니다. 전문가님 잘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걸 배워야지.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예, 가는 길이, 한국전력도 역시 뒤집어 볼까요? 뭐 이거 우량주라고 들고 간다고요? 자, 우량주로 들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자. 빨리 도망가라! 끝났다! 그랬더니, 끝나요? 아, 뒤집어 봐. 팔짜리지, 그냥. 아,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가. 도망가. 아, 뒤집어보자. 살짜리인가 아닌가. 아우, 살짜리네. 기가 막히다, 진짜. 매수 가담할 자리잖아. 추가 매수. 또 매수. 아, 그냥 이평선 계속 올라가. 정배열로 가니까 그냥 사야 되잖아요. 정배열로 가니까 사야 되잖아요. 아, 뒤집어졌으니까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역별로 내려오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팔고. 역별 내려오잖아요. 빨리 도망가야지. 아, 기가 막히다, 진짜. 간단해. 뭐 역배열에 매수한다고요? 아, 정배열에 매수, 정배열에 팔아요. 역배열 나가면 그냥 댕강 잘라버려. 자, 일곱 번째가 더 있는데, 할 시간이 안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가는데요. 여러분이, 그죠? 또 이게 뭐죠? 어유, 예. 좋아요? 예. 제대로 배웠어요? 몰라요. 종목 진단 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몰았더라. 아 이건 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뒤집어 봐요. 잘안 보이면 올라가게 생겼어요? 떨어지게 생겼어요? 예? 떨어지게 생겼네. 올라가게 생겼어요? 아 그럼 팔고 떨어지게 생겼어요? 안 팔어. 부강약품 돈 버나 모르겠다. 부강약품 돈잘 버는 거 어찌 않던데.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갈때
이게 기술 수출하면서 한바탕 또 올라갔죠. 이땐가요? 실적도 좋아지고 기술 수출하면서 쭉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아. 기술 수출 한번 했죠, 아마 얘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몇 년도 그랬나요? 이때 그랬죠. 2018년에 기술 수출해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죠? 돈이 갑자기 영업이익이 팍 늘었죠. 그래서 2018년에 영업이익이 팍 늘면서 얘가 쫙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또 실적이 부진해졌나 보네. 그렇군요. 실적이 부진해. 이때 영업이익이 잘 나가지고 잘 나왔죠. 2018년에 기술 수출해가지고 돈이 짱짱하게 받았죠. 295억이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갈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 투자를 기본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길이 똑같으니까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평생 투자를, 평생 직업을 만들라. 그죠? 저는 뭐 밤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투자의 길로 갈 길을 계속해서 강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오전